유튜브 대지봉으로 왔어요. 이번 맵은 루피님께서 만드신 한칸 미로라는 맵이라고 해요. 제작 시간이 무려 일주일이나 걸렸다는 이 맵 기대가 되고요. 프랭크나 8비트로 플레이하면 된다고 합니다. 서로 공격하는 거 안 되고요. 궁 안 되고요. 결론적으로는 이 한칸 미로를 이용해서 가운데 지점으로 빨리 도착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. 그럼 일주일 동안의 노력 정말 기대됩니다. 바로 가시죠. 미야오. 아, 가운데 파워캐브가 있구나. 아 근데 안 때리고 어떻게 가? 일단 저 이건 부셔야 되잖아. 어 이거는 부셔야 되죠? 아니 이거 길을 뚫어야 되는데. 이런 건 괜찮지. 왜냐면 저 돌을 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 이런 맵은 항상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? 어 맵 받는 사람은 길을 알아. 분명히 이쪽일걸? 그죠? 이쪽이죠? 그죠? 어 아닌가? 아니네. 일로 여기 아니네. 자, 궁 사용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규칙 지켜주시고요. 이런 맵들이 중요한 게 있어. 여러 번 부시다가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. 어, 이게 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좀 그 규칙 같은 거를 그냥 죽이는 경우도 생겨. 그럼 서로도 기분 상한다? 예. 쭉 가자. 어, 나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. 어, 다 왔다. 어. 야, 나 왜 안 가지냐? 어, 아. 야. 어. 아 이게 막혀있어. 와, 야 아닌 거 아니야? 어, 야, 길을 잘못 왔어. 아, 너무 빡센데 이거? 근데 한 번 하고 맵다 파크는 아, 설마 그쪽이었어? 아, 야 제대로 당했네. 와, 야 저쪽이네. 아, 야, 저쪽인데 갈 수가 없어. 아, 당해버렸네. 아, 이게 아. 낚였어. 위치 잘 생각해야 돼요. 지금 이거 보고 미리 이제 길 같은 거 외우는 분들 계실 수도 있거든요. 다행히 이번 판에 휴식자 없습니다. 그리고 또 방지하기 위해서도 없어요.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나는 이게 8비트가 나을 것 같은데? 개인적으로 플레이를 잠깐 해보니까 8비트가 나을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는 와우님께서 들어갔어. 와우님이 1등으로 들어갔고요. 맵 제작자님께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. 결론적으로는 우승자는 와우 축하드립니다. 다음에는 내가 1등 할 거야. 야, 일단 죽어야 되겠죠. 미야오. 자, 플레이 가볼게요. 여기 일단 여기 뚫어야 되니까. 야 팅 뭐야. 아 잠깐 뭐지? 아, 팅 있던 거 같은데 아닌가? 아, AI구나. 아, AI 엑스 안 했어. 자, 그래. 아. 자, 서로 죽이자니 피관리 잘 하셔야 돼. 야, 죽는다. 아니. 피관리. 내가 뚫어주는 게 낫지 않나? 내가 그냥 떠들어도 해가지고. 궁 쓰지 말고, 궁 금지해요. 아, 이거. 조금. 어 그래 맞아. 야 이게 가능하냐? 좋아. 야 아 이쪽 길구나. 아, 근데 이게 센스 있어가지고 따로 맵 같은 거 보지 않았는데 또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. 그러면 대단한 것 같아요. 어 나는 뭐 그게 안 돼가지고 진짜 어 항상 개고생을 하는데. 야 나 1등 가고 싶은데. 아 야 있냐? 야, 저 분배기 아니야, 이거. 아, 어? 야, 그 1등이 지금, 올라가야 되는데? 어? 야, 너무 잠깐만, 거기야? 너무 빡센데, 이거, 그러면은? 이거 깨본 거 맞아? 야, 잠깐만, 이거, 가능한 거 맞아요, 이거? 와, 실패. 미야오. 전판에 너무 이제 좀 미래가 안 보여가지고 희망이 안 보여서 얘기는 좀 길을 열어줬다고 하네요. 와, 야, 서로 죽이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길을 열었다는 게 야, 이제 뭔가 아는 것 같은데? 이게? 야, 느낌 난다. 열었다는 게 맞지 맞아 아니야? 아 아닌가요? 아, 야. 아.
야, 나 가보자. 어, 그래. 못 가나? 아, 진짜. 야, 아, 여기 이런 거 아니었어? 닫혀있네, 와. 갈 수 있다고? 못 가는 거 아니야, 이거? 갈 수가 없는데? 와, 이거. 갈 수가 없는데? 확실히 그게 있어. 혼자 할 때랑. 인원이 지금 다 와가지고 하는 것도 달라요. 진행 속도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또 변수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마 충분히 생길 수 있다. 이게 또 실망의 묘미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이번에도 깨지 못했네요. 난이도 자체를 조금은 낮춰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은 브롤러의 변화? 네온이나 미속바른 브롤러를 활용을 해도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. 저는 오늘 루피님의 완주는 못했습니다. 완주는 못하고 살짝 느낌만 가져가네요. 야, 아이구야. 오호, 무빙으로 승부하겠다. 아유. 미야오. 한 칸 미루라는 맵 진행했고요.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딱, 조금 더 난이도나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시키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.